Everyone all right? Yeah. 모두 괜찮나? Close calls, but 다들 위험한 뻔했지만 글렌은 괜찮아. 그리고 we're okay. 우린 괜찮아. I've got a few cans of gas. 제차 트럭에 당신 픽업 트럭에 타올 연료 몇 개 있어요. And things back here? 여긴 좀 어때? Quiet. 조용하다고? Our friend is still in and out over there. He won't survive any more stress. The next order of business is getting those. 다음에 할 일은 약국에 있는 그 약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약국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이쪽 들어가볼까요? 약국이 이 왼쪽이었었지? 열어볼까?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레리의 약을 찾으면 저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우리 도끼를 얻었었죠? 뭐야? 들어갈 수 없나? 다시 한번 도끼로 찍어보자. 으쨔! 참고로 스포하지 말아요. 절대 스포하지 말아요. 이 게임 해보신 분들 있죠? 스포하지 말아요. 꼭 스포하면 깊게 빡칠 거예요. 저 빡친 거 한 번은 보셨죠? 블랙 걸어요.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네. 아, 저런 썰렁한 애드립은 괜찮아요. 네, 썰렁한 애드립은 언제든지 환영. 이걸 한번 줘볼까? 에너지, 아, 이 사람한테 에너지바 줄 필요는 없지. 아이템들을 더 얻어야 될 것 같아. 그거 맞아요. 대화하기. How we doing? 네, 그래요. Wanna go have a look around outside? 나가서 좀 둘러보고 싶어요? 네, 한번 둘러보죠. Let's have a look around. Okay. Okay. 뭐 좀 둘러봐야 뭐 약을 얻든지 열쇠를 얻든지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 할아버지가 시체를 밖에 던졌었잖아. 네, 맞아. Yeah. 오, 징그러워. 토할 것 같아. 이 녀석들은 단지 먹기만 하죠. 제가 보기엔 녀석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 당신 하나가 먹힌... And whatever's left comes back is one of them. Oh. How the fuck? 시체를 먹어서. I think it might be more than a couple days before all this gets sorted out. 이틀은 더 걸릴 것 같더니. Yeah, I think so too. 여기선 조용히 하는 게 좋겠어. 아 여기 뭐가? 아 그렇지. I can't reach that brick. 손이 닿질 않아. 이건 뭐지? 뭐가 있는데? That guy over there has the keys. 아, 저기 열쇠가 있네. 역시 나오길 잘했어. I found this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이걸 찾았다. That boy in the photo worked here. 저기 있는 남자가 as good a bet as we can make. 열쇠를 가지고 왔다. I agree. Just need to figure out how to get out there and get them.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어저께 사진을 찢었거든. 사진 찢었었잖아요. 아 이걸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서운데. 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무기를 공구해서 얻는다고? 그러니까 저 주인공 가족 아니냐고. 아닌가? 모르겠어. 일단은 나가야 될 것 같아. 뭘 어떻게 해. Doug, you wanna get this door open? 나가야 주인 그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No. Did anyone ever have it? 비밀번호는 뭔데? There were a lot of those things trying to get in here. And now we can't get back out onto the street. 이젠 거리로 나갈 수 있겠군요. We're also party to some egregious fire code violations. 화재 대비 규칙도 어기고 있다고요. 할 수 없지. 도끼로 깨자. 좋았어. Awesome. Awesome.
끝내주는구만. 주위를 끌어서. 주위를 끌어. 벽돌을 집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열어야지. 벽돌을 집어던져서 딴 데로 시선을 끌면 어떨까? 그치? 벽돌을 집으라고. 벽돌을 딴 데다가 던지는 거야. 벽돌을 딴 데다가 집어던져. 판자로 막힌 창문. 그렇지. Yeah, that's a hasty fortification job. 요새화 작업을 해놨네. Yeah, it didn't work. 공구 가게. 아, 여기 TV 가게. 리모컨으로 TV를 틀면 켜져. You can do anything with this? 건전지가 없어. No, what I could do. What's that? 유리를 깨면 될 것 같다고? 건전지. Universal. 만능 리모컨? To work with those TVs across the street. Just hope the power. 아, 그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설정을 하면 되나 본데?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나? I memorized all the codes when I was in AV. 그치, AV 쪽에 일했대. AV 쪽에서 일했었대요. AV 쪽에서 일했었대. Well, fucking done. AV. All that dark nonsense might save a life. 오, 대단한데? 아, 역시 대단해. 역시 AV 계통에 제대로 AV 계통에 역시 통달하신 분들은 뭔가 달라요, 달라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뭔가 더 필요해. 니의 동생. 이럴 줄 알았어. 제 동생이네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애가 내 동생이야. 맞잖아. 사진을 찢었을 때 자기 사진을 찢었었거든. 창문에다가. 근데 창문에 벽돌을 던질 수 있는 아이콘이 안 떠요. 여기? 공구 가게. Did you guys try to get in there and get weapons? 막혔네, 뭐가? I did, but it was too risky. And then a bunch of guys showed up and they tried. And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데? They're most of who you see wandering around out there. 벽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아이콘은 안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아이콘은 떴는데 판자로 막힌 창문이라 그런지 창문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없잖아. 왼쪽 유리? 왼쪽 유리? TV 가게? 어디? 왼쪽 유리 어디? 티비? 아, 여기, 아, 이거. 맞아요. 아, 제가 못 봤네. 좋았어. 던져. 벽돌을 여기다 던져. 던져. 됐어. 쥐를 끌었어. 열쇠. 이로써 열쇠 획득. 이건 뭐지? TV가 나온다. 조슈아리 TV 보고 싶은데. 지금 이 기회예요. 빨리 이동해. 왜 안 움직여져? 어쩌다 여기 온 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나가게? 왜 안 움직여져? 여기 됐다. 고고. Be careful. 조심하세요. Keep an eye out. 주의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조심. 도끼를 들고. 우리 레어템 우디의 도끼를 들고. 자기 동생인데 좀비가 된 거야. Hey, bud. 안녕 동생.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my 아버지랑 dad. 어머니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너는 하나는 알겠어. 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 그러니 있었다고 생각해봐. 아이도 못 찾았나요? 잠깐 시간을 주세요. 자기 동생이야. 내가 곁에 없어서 미안했다. 내가 그때 곁에 없어서. 하지만 네가 두 분을 잘 보살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동생아.
미안하다. 미안해. 오! 안 죽어. 한 번 더 죽어. 아, 이렇게 게임을 잔인하게 만들어놨어. 아, 몇 대를 때려야 돼.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죽겠구만 하지. 미치겠다. 아. 아, 진짜. 아, 게임을 너무 잔인하게 만들어놨다. 아. 세상. 열쇠를 꺼내야 되겠다. There we go.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열쇠. 여기 있다고. 뛰세요! 뛰세요! 좀비들이 몰려와요! 오. 달려! 어, 다도! 어, 그렇지. 오. 야, 열쇠 하나 없는데. Man, that was close. But we did it. It's all that matters. 네, 우린 해냈어. 그게 중요한 거겠죠. I've got the keys. 열쇠를 구했습니다. Great. God, you're amazing. Let's get in there. 들어가죠. 야, 이거 완전. 야, 씨, 눈물이 날라 그러네. 야, 약국으로 가는. 열어. 들어가자. 깜짝이야. We gotta hurry. 뭐야? 비상벨인 것 같은데? 뭐야? 방금 이 벨은 뭐지? 어, 내 송곳을 맞았던 그 좀비인데? 어, 징그러워. 왜 갑자기 일어났어? 야, 송곳으로 안 죽는구나. 보안 시스템. 어, 징그러워. 뭐야? 어, 야, 어깨. 송곳 꽂고 오는 거 봐. 아, 소리 듣고 몰려오는구나. 어떡하지? 완전 많아. 빨리 준비하라고. 사무실로 가고 뒤에 있는 뒷문을 막아. 그리고 자네는 골목에서 경적을 울리면 사람들 대피치도록 해. 말도 안 나와. 빨리. 바리케이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길을 봐달라고? 그리고 도끼는 무디의 도끼를 달라고? 오케이, 여기 있어. 문이 잠겨있지 않아요.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이라고! 문을 막 밀어. 그렇지. 야, 밀고 들어온다, 쟤네. 글렌의 도움 필요해. 어, 도움 필요해. 딱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어, 밀어. 그렇지. 우리가 만약 버텨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전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린 해낼 수 있어! 마지막 얘기하지 말라고. 마지막이 아니야.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된다고! 야, 뭐야? 야, 반대쪽 문이 열렸어! 야, 클레멘타인 문고리에 걸만한 막대기를 찾아봐! 강한 걸로 알겠지? 야, 계속 들어와! 어어, 이 자식아! 발로 쳐! 클레멘타인! 찾았니? 없다고? 막대기 창문이 박살났어요! 가! 어! 됐다! 어, 뭐야, 뭐지? 지팡이? 이건, 어, 워킹 케인이 아닌가? 워킹 케인이야! 워킹 케인! 걸어! 워킹 케인을 걸어! 그렇지! 좋았어. 떨어지라고! 초안에다 떨어졌다고? 하나 더! 오! 제 발에 하나밖에 없어! 단장을 줘! 어떻게 발로 밟으면 되잖아! 슬로우 모션. 누구지? 더그 혹은 칼리를 구하세요. 더그! 여자를 구해야지. 여자는 총을 갖고 있잖아. 이걸 왜 집고 있어?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미안해, 더그. 미안해, 더그. 미안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오, 오,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누워, 나 누우라고.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괜찮니? 가자, 빨리 가자, 그만 가자, 그만 가, 빨리, 빨리, 빨리. 넌 우리는 갈 수 없어, 이 개 같은 놈아. 어. 복수하네 이제 지금. 너가 어디야? 너가 어디야? 오, 오, 도와줘서 고마워. 어, 손을 잡아. 좋은 친구라면 말이지. 오, 다행이야. 아, 저 레리. 레리. 이 레, 중년 레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트래블리어 모텔.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를 훔쳐서 달아놨었죠? 여기서 도끼도 얻었었고. 아우, 징그러워. 어, 징그러워. 클레멘타인? 야, 저는, 쟤는 어린애인데 멘탈이 진짜 강하다. 트래블리어 호텔. 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난 어디? 오늘 더그가 죽었어. 더그가 죽었어요. 이 마을 플랜. 아무 말 하지 마라. 라디오를 듣고 있어. I think I need to go. 가봐야 된다고? To Atlanta. Yeah. I got Atlanta로? And I just can't stay here. Atlanta로 가야 된다고? Sounds like nobody knows what's 마치 누구도 Atlanta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것처럼 말하는군요. I gotta take my chances. 당신의 선택이니까 당신의 choice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었어. 더그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 친구들을 찾으러 갔어. 그리고 Thanks, Lee. 무사하세요. That means a lot. I don't mean to be mean. 저에겐 많은 위로가 되네요. Like an okay setup. And I'm sure 당신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구성원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You guys be safe. 안전하게 지내세요. 노력해 보죠. 어쩔 수 없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단지 사고였을 뿐이야. 글렌은 이렇게 떠나가는군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인원이? Hey, Ken. Kenny. Close call back there. 아슬아슬했었네. Thanks for picking me up. 이렇게 해서 고마워. 문제 없었어. 우린 서로 잘 돌봐줘야 되니까. We do. You said you wanted kids once. 나도 한때는 아이를 원했다고. Yeah. 내가 그랬었지. Well, she's not your daughter. 나의 딸이 아니니 클레멘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없지. Yeah, I know that. 그래, 나도 알고 있지. But you can take care of her. 하지만 자네는 저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거야. Maybe better than a father even could. Thanks. 아빠보다 나을 걸. I got your back, pal. 네, 점점 제 추천송에도 중독이 될 거예요. 제 추천송에도 중독돼 주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첫 장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서 절었거든요. 발을, 다리를, 무릎을. 그런데 많이 나섰나 봐요 이제. You know, considering. I do. Yeah. 네. I can't stop thinking about Doug. 더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린 더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워낙 빨리 일어난 일이다 보니. I know it's stupid.
나도 이게 멍청한 말인지는 알지만 우린 방금 만났잖아요. 그런데 더그는 더그는 유감해요, 켈리. It's okay. Thanks. 괜찮아요. There's been a lot of death in the past few days. Anyway,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I'd rather be alone, I think. 아무튼 전 혼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Wait, Lee. 잠깐만요, 조슈아리. What is it? 왜 그러죠? How did you choose? 어떻게 고르신 거죠? We both needed you. 더그랑 저 둘 다 당신에게 구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고르신 거죠? 나다 하루님이 당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That makes sense. But it wasn't a choice like that. 전 선택이 아니었어요. Just something. 나다 하루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총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I just wish we both could have made it, you know. Me too, Carly. 나도 그래요. 끝난 건가? 대화? 오케이. 우리 귀여운 꼬마 여자성이요. 클레멘타인이 무사한지 봐야 되겠네. 아, 이 나쁜! 이 나쁜 중년 레디! 야, 가만두나 봐. 가만두나 봐. 어떡해. 유감입니다. 여긴 애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아니에요. 덕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좀비한테 there, 하지만 내가 있었잖아요. 제가 넘어져서 무전기가 고장났어요. 다른 하나는 글래닝 가지고 있었고요. 어? 무전기는 쓸모없어. 이젠 도움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고요. 말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썼던 무전기라고요. 아, 엄마가 아빠가 남겨주신 거구나. I'll just keep this one, I guess.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거라서. Come here for a second. Let me go deal with this. 가서 처리하고 오마. Oh man, Clementine, another thing. 이 괴년형이 얘는 이 남자애는 정신이 없어. 자네 내 딸 좋아하나? Her dad tried. 당신 날 죽이려 들 테니 뭐. Well, he did. 그래? 내가 그럴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리 에버렛이 구형받은 살인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제가 리 에버렛이. 내 딸에게 접근한다면 네 과거를 말하겠어. 알아 처먹었냐고 이 자식아. I know who you are.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난 네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한테 주저하지 않아. 내 딸이나 내 딸한테 건들지. 내 딸을 건들지 말라고. 와, 진짜 나쁘다. Hey, Lee. Do you have a second? 이만 우리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주 이 여자랑 잘 되긴 길었어. 아버지가 너무 엉망이야. 저 때문에 더우가 죽었어. You can't be like that. 자책하지 마세요. 둘 다 구할 수 없었잖아요. We're lucky to have you. 뭐라고? I hope that's the sound of us winning this thing. 그 소리가 좀비들을 격퇴시키는 승리의 소리. 이 모텔은 정말 꽤나 방화 용이한 것 같아. 입구를 차 몇 대로 막아버리고 구출을 서게 하면 군대가 어디까지 끄떡 없겠어. 동의해요. 응, 나도. 침대도 있고 물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야. 좋아. 좋았어. 전기까지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계속 다음 이야기 워킹 데드. 난 우리가 워커들에게 잘 살아남은 줄 알았다. 우리가 식량 위기에 처할 곳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Okay? 당신 이걸 드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당신과 클레멘타인 약해서 나에게 비친 게 없어. 좀 어때, 클레멘타인? Really 배가 고파요. We gotta get food, Lee. 본인 곧 음식을 찾게 될 거야. Howdy, I'm Andrew St. John. Andrew St. We're from the St. John Dairy. It's beautiful. I never did thank you for saving Duck from the walkers back at Herschel's farm. Something's coming, Lee. There's gonna be a war. 곧 전쟁이 일어날 걸세. 강도에 비하면 워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날 속이다니!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갔어! 놈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내 아버지를 절대 좋아하지 않았죠. 약국에서 케니 아이가 물렸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반대편에 섰었죠.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워킹 데드 에피소드 굶주린 자를 위한 구원. 에피소드 1에 대한 평가인가 봐요. 정직도 허셸 허셸한테 거짓말을 했죠. 오, 덕이냐 쉐인 덕이냐 쇼니냐 했을 때 덕이었던 반반이었는데. 케니에 대한 충성도 반반 거의 절반이죠. 멀시면 자비 아닌가? 자비?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냐 뭐 이런 건가? 그리고 누가 당신을 구했냐? 더그냐 아니면 켈리냐? 더그가 구했나? 당신이 제가 켈리를 구했죠. 여긴 켈리라고 켈리라고 됐네. 야, 이런 평가도 있구나. 신기하네요. 워킹 데드 A New Day. 네, 이 워킹 데드 에피소드 1을 제작하셨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게임, 공포도 느끼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또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친구들 간의 이런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참여해 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잘 만들어 주셨네요. 이 게임 정말 잘 만들었다. 네, 이런 자막을 다 읽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영화관 가면 이 자막 다 읽고 나오거든요. 좀 자세하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음향 효과라든지 섭외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자세하게 읽어요. 특히 성우들. 이 사람들 성우들이구나. 그 섭외라는 부분에 나오는 분들이 그 영화를 찍을 때 나오는 그 장소들을 다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섭외가 이제 게스트들을 이렇게 섭외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섭외해서 누구 조슈와 이러면 그 영화를 찍는 장소들을 물색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진짜 좋은 장소를 많이 알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 되게 자세히 봐요. 영화 볼 때 특히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런 분들은 섭외를 누가 했냐에 따라서 영화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니까. 잘 만들었다. 이거 작년에 나온 작품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1이었습니다.